같은 경우는 원래 일부 동사를 못해.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다른 분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 사는 거지. 근데 원 자식들은 누가 될 수 있어? 아빠. 둘째는 누가? 우리 애기 둘째? 아빠. 걔랑 좀 얘기 좀 해. 얘 좀 잘 잡아줘야 돼. 응? 가슴앓이 하는 건 알아? 그냥 남자친구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거지. 응? 뭐 하는 거지? 응. 잘 해줘야지. 그래야지 내 팔자 안 닮아가는 거야. 네. 그리고 몰라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에 금전관리 잘하래. 응? 따로 아저씨 뭔 사업체 있어? 지금은, 지금 아저씨는. 응? 여기는 근데 평소엔 못 살아? 네. 응? 잠깐 본인 애들은 만났다 가야 돼. 둘이는? 응. 다시 원 남편한테 갈 생각은 없어? 응? 응. 그게 제 팔자가 팬. 그게 제일 좋은 팔자야. 근데 왜 그걸 다 버리고 나왔어? 미쳤지.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잖아.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응? 그러니까. 못해 이 사람은. 차라리 저 사람은 착하기라도 하지. 열심히도 살았고. 본인이 그게 풍파야. 응? 겪고 나니까 어때? 그냥 달콤했지 잠깐. 응? 딱 같이 있어서 딱 한 달만 지나봐. 만난 지 오래됐고 같이 산 지 3년이 그러니까, 됐다는데 살아서 본인에게 딱 한 달 두 달은 좋은 거야. 그러고 나서 어때? 자꾸 저 사람은 나를 가둔단 말이야. 딱 어떻게 살아 본인? 못 살아. 여전히 있나? 있지. 지금 있어? 어떤 관계? 똑같은 관계야 지금. 오래됐어요? 거기도 오래됐지. 둘이 있어? 둘 여자가 둘이나 있어? 응? 거기도 끼가 많거든. 하나는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된 거고, 응. 이제 본인처럼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중간 중간에. 근데 왜 본인은 몰라 그런 거? 요즘에 좀 이상하다고 느끼거든요. 응? 요즘에 어디 있어요? 얼른 딱 정리하고 가. 안 그러면 못 가는 이제. 짜증나는 생각. 못 간다. 그럼 내 자리 못 찾아가. 지금 안 가면. 진짜 본인 남편 착한 사람이여.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럼. 애들하고. 같이 그냥 친구처럼 만나고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같이 사면 다시 또 부부로 하면 또 뭐 저거 하지. 그냥 그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에 내가 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빨리 안 그러면 내가 괜히 망신살이 올라. 앞으로도 끊으면? 응. 언제쯤 연이 끊어질 것 같아? 원래 따지면은 지금 3, 4개월? 3, 4개월 안에 연이 끊어져. 내가 지도 이제 간다고는 하고 그런데 아직은 그냥 가끔씩 들어오긴 하는데 3, 4개월 뒤에는 완전 갈라나? 간지. 지가 또 가나? 가지. 걔는 거기는 또 색장을 좋아해. 그래서 그걸 못 그래서 못 헤어지는 거였어 처음. 둘이? 응. 그 남자가 제가.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둘이 그게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갔다가도 생각나는 거야. 근데 완전히 끊어져요. 끊어져야 되고. 엄마도 독하게 먹어야지. 응? 그게 안 돼서. 그 엄마는 무당은 못해도 무당 팔자는 맞아. 그러니까 빌어야지. 재워야지. 어디 가서 빌어요? 이런 데서 풀어내야지. 여기서 부적을 써요? 부적을 쓰는 게 아니라 엄마는 풀어야지. 신사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무당은 못돼. 무당은 못되지만 내가 눌러는 놔야 돼. 응?
왜? 빌던 할매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할매를 잘 자정을 시켜줘야지. 그럼 구슬하는 얘기. 그치, 풀어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일부 종사하고 살지, 안 그러면 엄마 열 남자, 스무 남자가 생겨. 싫어도 붙어. 왜? 사주에 도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 아니잖아. 응? 나한테 붙으면 안 떨어져. 지금은 엄마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잖아. 누구 딱 하나 만나면 그 사람이야. 정 떨어질 때까지. 앞으로 남자는 없다던. 있어. 내 남자. 내 남자가 없지. 사람은 많아. 끝까지 내 남자가. 응. 내 발 남자가 없는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 엄마는 좀 하나 단점. 사람 이용할 줄을 몰라. 어쨌든 내 남자 아니면 이용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게 바보 같다는 거. 다른 사람들 봐봐. 맞아. 들어보면 응. 겉보면 잘할 것 같아. 응. 근데 엄마는 1,000원짜리 하나 얻어먹으면 1,000원 사줘야 돼. 얻어먹은 거. 응. 없어. 이남산님 진짜 불알 두쪽에 응. 나 알고. 근데 엄마 만나 좀 낮았어. 남자는 잘 봐. 엄마 주위에 붙으면 어떻게든 엄마 남자를 만들어 주려고 한단 말이야. 살라고 살게끔 해주려고. 지 살면 지가 좋아서 지가 잘해서 나간 거. 돈복은 있어요. 다 세. 그치. 어느 놈이 가져가도 가져가. 저? 아니. 어느 놈이? 어느 놈년이 가져가도 다 가져간다고 주변 것도. 네 그냥 그러고 살아. 그래도 그거에 대한 적이 없어. 엄마처럼 달라요. 엄마는 어떻게든 움직여서 모아서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있으면 싸워줘야 되고. 열심히는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건 다 달라. 영업은 열심히 다니고 영업 능력도 있는데 남이 다 마지막 봐봐. 자기 자리에 위치에 그만큼 해놓으면 뭐하냐고. 돈이 다 세워지고 없는데. 지금 이제 돌아 두쪽에 없어. 지금 이제 뭐를 해서 요번에 그게 성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몇 천원 떨어지거든. 떨어지면 뭐해. 또 오지기 그지 붙으면 돈 다 날라가는데. 남한테 돈 주고 이래서 살은 아닌거지.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벌어서 다 어렵겠어. 안 벌진 않았어. 말 들으면 나는 그랬으면 땅 농사 사고 건물 사고 그럼.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나만 할 때 그질 것 같네. 회사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회사가 몇 천 떨어졌는데. 응. 이거 떨어지면 그것도 홀딱 권현이 가져가든지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본인하고 다른 거예요. 본인은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상대는 훑어먹고 싶은 거고. 그 팔자야. 본인 팔자. 네. 남부럽게 없이 살아. 그건 엄마가 되잖아. 엄마가 엄마 볼 찬 거야. 이거 생활해도 돼? 가만 있으면 먹고 살 거 하지 마. 지금 아직 사업하나 지금. 돈 계속 들어와. 거기는 사주. 응? 나를 그냥 울타리는 돼. 울타리는 대주고 싶은데 엄마가 정신 못 차리잖아. 해주고 싶다가도 솔직히 엄마 같으면 해주겠어? 안 해줘. 나 같아도 안 해주겠다. 제가 빨리 끊고 그렇지. 혼자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뭔가 자꾸 애들하고 교류하고 뭔가 움직여지면 남편 또 눈을 또 돌리지. 우리 아들하고 연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걔는 그 시고집이 있어서 그래. 응? 만나고 싶진 않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응? 솔직한 얘기로 뒤에서 엄마 욕해. 알잖아. 엄마가 이제 정신 차려서 움직이고 진짜 내 가정만 보고 움직이면 나중에 새끼가 오지 왜 안 와. 그게 모질지 못해. 우리 애들은 다 잘 되죠. 그럼. 걱정할 게 없어. 엄마가 잘 걱정해.
솔직한 얘기를. 힘들어. 진짜 잘 채워. 살은 잘 채워. 돈 없으면 부적이라도 써. 부적? 부적은 얼마야? 그럼 그냥 50만 원이면 돼요. 제가 새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겠어요? 3개월만 잘 버티고. 고생해요? 그럼 괜찮아. 내가 엄마 복은 있어. 사실. 남 본인 복. 내 거. 네. 움직여서 하려고 하면 내 복은 있어. 근데 남자가 끼면 안 사가 끼는 거야. 딱 3개월만 놔주고 살고 다음 달에 인간 구설수 있으면 조심해. 인간 구설수? 엄마도 말을 톡톡 뱉는 게 있단 말이야. 못 담아도 여기다가. 나 그것만 조심해서 새 시작해. 나만 따로 뛰어나와. 그래야지 아빠가 돌아와. 돌아온다고 같이 난 사람. 미련하게 살지 말고 미련하게. 다들 정신을 차린다고 먹을 게 있냐고 같은 얘기. 응. 이거 어디 한 무당집만 다니. 요 그쪽으로 다니지 말고. 응? 빌어줘야겠어. 그럼 하나만 빌어서 자꾸 한 신령님하고 자꾸 연을 져서 자꾸 뭔가 재워나가야지. 자꾸 들쑤시는 것밖에 안 돼. 여기서 만나면 여기가 그치. 그게 나한테도 그런 끼가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내자. 근데 그 끼를 불리는 사람이 있고 눌러서 재울 사람이 있고 다른 거. 일은 툭툭툭툭툭 열고. 일은 그냥 저한테 맡겠어. 그럼. 엄마 하기 나름에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막 궁색하게 구질구질 살지 말고. 근데 똥파리 끼면 또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고. 똥파리 안 끼면은. 아니 내 노후에 사주가 있지. 맞아. 엄마 노후에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 응? 근데 힘들잖아. 엄마는 남자가 사라고. 거기에다 의지하지 말라. 외롭다고 거기다 의지하지 마. 원 남편 버리면 안 돼. 본인이 버린 거지. 거기는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머리도 현명하지. 자기를 속 잘 챙기지. 쓸 땐 쓰잖아. 그럼 됐지. 뭐 얼마 돈. 응? 그럼 엄마도 쓰면 엄마 돈 탁탁 쓰고 다니라고. 아 저도 돈 엄청 좋아요. 응? 아빠가 더 할 때래 엄마보다. 응? 같이 쓰면 그래도 평생 돈이 안 말라. 재산이 있어. 자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복이, 복이야. 그게 복이야. 그 복을 내가 찬 거야. 어쨌든. 아니면 거기서 뜯어갖고 내가 뭔가를 움직여놨지. 뭐하러 그렇게.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다 해놓고 못 갔거든요. 지금은 너무 시기가 없으니까 가게를 차리는 건 좀 힘들잖아. 그러면 내 가게를 차리고는 언제쯤 가요? 2년만. 2년만 지금 하는 일을. 그쵸. 하고, 2년 뒤에. 2년 뒤에 내 거. 2년 뒤면, 2년 뒤에 내 거 하라. 근데 지금 올해도 괜찮겠어요? 있어. 지금은 하지 마. 아, 안 돼. 올해는 없어. 하지. 올해는 돈 나가는 것 같아. 남 그늘에 있어야 돼, 올해. 2년 뒤에. 또 그때쯤 다시 와서 또 상담하고. 꼭. 언제쯤. 거기 가서 풀어내. 풀었는데든지 때때는 우리 집 올든지 너들 오든지 그 초파일이니까 어디나 등이나 다 있고서. 저는 절에를 자주 가야 되나? 절 굳이 엄마네는 이런데 와야지. 그렇지. 언제 와요? 첫날 미리. 근데 우리는 신도들을 와서 이제 미리 신도가 돼야지 이제 미리 내가 공지도 남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자는 속값 올려놓고 일단. 얼마에 저희 15만. 주말스럽게 저렇게죠? 네. 이렇게 맨날 빌어줘요? 네. 그리고 이제 4월까지니까 이제 등달해야지. 1년. 여기는 제 법당도 따로 있어요. 여기는 성만 보는 데고. 등단인데 얼마예요? 등은 1년당 10만원 받아요. 그럼 미리 전화를 드리면? 이거는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저 접수 다 받고 다음 주는 이제 다 작년 거 내리고 다시 올려드려요. 전화로 돈 보내드리면? 네. 아, 부적이 하나도? 그걸 와, 거긴 와야지. 한 번은. 거기로? 네. 언제? 초파일 날. 요번엔 초파일 겸 초하루 할 거예요. 그날 뭐라고? 시간도 다 넣어줘요. 저희 30분씩. 신도들. 하루에 못해. 이틀 동안 해요. 초파일 날. 제가 미리 전날? 전날이 아니라 이제 지금 할 것 같으면은 등 올린다고 하면 미리 등값으로 주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내가 확인이 돼서 이제 문자를 할 거 아니에요. 등을 올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거 눌러주고 빌어주고. 그거는 1년 등이고 저건 이제 초키는 거고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에 나쁜 거, 좋은 거 알려주고. 눌러주는 거랑 상관없어. 그거는 구태하지. 나중에 돈 벌어서. 돈 많이 벌어. 응? 그거 한 군데만 정확하게 잘 다니. 멋있죠? 얼른 제자리 찾아가요. 그래서 큰애한테는 진짜 큰애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지금 어쩔 수 없어. 부처님 지금 저 뭘 봐야겠어. 욕심이야 그거는. 아프고. 엄마가 이제 자리 잡고 움직이면 나한테 와. 딸이면 응. 원래 그거 하거든. 그러니까 이해해. 딸은 이해해. 근데 걔는 마음이 어쨌든 여려. 큰애하고 달라. 그래서 걔도 인간의 상처가 있는 거라는 거야. 아주 봤지. 그러니까 그래서 잘 다독거려 주라는 거야. 자꾸 얘기해 주라고. 못해. 계속 끼가 있지. 그러니까 나도 걱정이 돼. 우리도. 큰 애는 딱 지가 싫으면 정확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런 게 없어. 작은 애는 자꾸 얘기도 자꾸 해주고 누구 만나면 꼭 얘기해서 이렇게 해라고 자꾸 해줘야 되지. 어른애를 남자 만난다 그래서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심은 시켜야지. 괜히 껐덕해서 내만 만들어갖고 못 갈 거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애만 만들죠. 그럼. 요즘 애들 뭐 그런 걸 못하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지. 안 하진 않아. 나 맨날 그래. 엄마 다 이해한다. 애는 만들지 마. 지가 그 관리를 잘해야지. 아니요. 오자마자 그러세요. 사주다. 일단 사주가 안 보고 가요. 얼굴만 보고. 네? 얼굴만. 그러니까 저렇게 갈라서 들어오니까 또 동자가 빨리 버리려잖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그게 미친 거지. 엄마 주변 눈 친구들한테 물어봐. 엄마 미친년이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 시작하는 이해 그거야. 없어. 건강한 거 내가 볼 때는 건강한 거 같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나도 어느 보다는 죽지 않은 것만 더 다행이다. 아유 죽을 일이 뭐가 있었어. 죽였어. 안 죽는데. 걱정하지 말고 요것만 얼른 빨리 해결을 3개월 안에 빨리 해결 봐. 못하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어떻게 해줘 그거를. 정신 차려야 진짜. 내 앞길을 열어서 어쨌든 내 새끼한테 떳떳하게 보여. 그리고 색정은 버려야 돼. 맞지? 정답이네. 여기 전화번호 제가 등기고 싶은 여기 보내면 네. 되죠? 네. 감사합니다.